두 분이 부부 특집 최초로 원래는 부부 특집 하면 같이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멀찌감치 따로 앉으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하하 씨가 365일 매일 보는 아내와 앉을 생각이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 야.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아니야. 세윤 아, 그렇게 얘기를 세윤 동현 세윤 동현 사이에 무조건 앉혀줘라. 오. 강력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해 우리 집. 확실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야 이거 좀 억울합니다. 예예. 365일 봤는데 여기서까지는 얘기 맞고. 맞고. 가끔씩 모니터 할 때 이쪽이 너무 불쌍해요. 어 왜요? 나름 행복한데 우리 왜? 아, 그냥 진짜 쪼다 같아가지고. 진짜 쪼다 같아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결국 그 말이 나오는구만. 뭐라 보란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우리 깡깡이게 내가 또 나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우등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 약간 언더독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언더독을 항상 응원해요. 언더독이 이겼을 때 그 짜릿함, 이겼을 때 그 짜릿함 오늘 이 친구도 할 수 있다. 아 진짜로 저런 친구 저런 부류들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저런 부류들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 있다, 있다. 짜릿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그래, 싶습니다. 해보자. 어 벌써 에너지 좀 나네. 아, 우리가 바보니까. 우리가 바보니까. 그냥 순수한 거예요. 남자 아는 거예요. 남자 그래. 정확히. 난 몰라 그렇지. 나라 있을 정도까지 배웠다고 말이야. 아니 아는 척 부럽다고 말이야. 어려웠다고. 내가 어렸다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하하 씨가 그 자리를 요청했잖아요. 별 씨도 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진짜요? 별 씨도 오늘만큼은 차하 남편이 아닌 멋있는 남자들 옆에 멋있는 남자들 옆에 안고 싶다. 그래서 목사라는 지금 야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안 되잖아. 넉살하네. 근데 기내모 멋있는 남자들? 그래서 아 넉살 그 뭐야 저기 기내모 진다고. 아니 하늘에 계속 치는데 아니 넉살은 아니 제가 원래 사실은 네. 다시 태어난다면 어? 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힙합을 하고 싶다. 오~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른 음악을 한다면 래퍼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양쪽에 래퍼분들 계시니까 오~ 네. 음악하게 잘했다. 래퍼로 봐주시는 분 오랜만에 만났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오름 내림 좋아. 요즘은 오름 내림 좋아. 한번 들어봐. 오름 내림. 오름 내림. 오름 내림. 오르내림? 오르내림이 무슨 오름 제주도에 있는 거. 제주도 오름 얘기하시는 거. 제주도에 오름 차슴 내림차슴이랑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또 POC는 드림이랑 또 연관성이 있다고. 저기서 POC를 꼭 뵙고 싶었는데. 오, 예, 예. 아 약간 우리 드림이상이에요 얼굴이. 아~ 좀 비슷하게 생겼어. 드림이상? 드림이상 아들 블록 아들 이름 네. 아들 아니야 못 들었으니까 못 들어봤어. 아 자 벌써부터 못 듭니다. 벌써부터 못 듣고 형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여기 앉자마자 지금 질문한 4개 정도를 대답해 줬거든요. 아이돌 아시고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형 9집이죠 9집 이번에 아니 9년만에 10년만에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저기 그래, 하하 씨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렇게 오세요. 다들 두 분이 좀 안쓰럽고 해서 오시는데 살아남아서 돌아가신 분이 없었어요. 거의 죽어나가는 자리고 살아나갈 사람이 없어요. 무덤입니다. 왜 죽었었냐고요? 하하 씨 무덤이에요. 이 질문 수준이 우리 둘째야 둘째. 정확해요. 와, 대단하다. 한 시간만 겪어보세요. 견뎌네. 게스트 무덤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